왜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말처럼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려면 사랑을 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던데 이세영 씨 어떠세요? 이번에 일본어 예 대사가 굉장히 많았죠. 예. 사실은 제가 켄타로 배우보다 일본어를 더 많이 했어요. 말이 많이 없는 이제 인물이어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중고의 말에 리액션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외우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에는 진짜 외로웠어요. 계속 외로워. 홍리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 일본 스태프분들 그리고 일본 배우분들이랑 작업할 때도 나중에는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저도 한국어 가르쳐주고 켄타로 배우도 저한테 일본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되게 편안하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켄타로는 보니까 한국말을 진짜 잘하던데요? 맞아요. 저보다 더 한국어를 잘해요. 네, 네. 보세요. 예. 아니 지금 기억나는 한국말이 있다면 뭘까요? 아 지금? 예. 아.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와! 아, 이 얼음으로 네.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할 줄은 これが 一番最初に 覚えた 韓国語ですね. 湖の 湖が 凍ってて その時に それ この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っていうのをずっと 現場で 一人で言ってました. 아 대단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라면서